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누나가 먼저 해요. 제가요? 네. 저 어머니랑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아 저도 어려워요. 네. 저희 부부는 6세, 5세, 4세 연년연생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3년을 내리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셈이죠. 주변에서는 야 부부 굼수를 좋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슬픈 현실. 사실 연년연생은 횟수보다 원샷 원킬이었던 스나이퍼 남편 덕분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애가 들어서니 아니 이걸 어머니 보시고 아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방송가. 아니 나 우리 엄마랑 주워 싸우라고 나. 제가 한 번 할 때마다까지 했나요? 넘어가요. 한 번 할 때까지 넘어가요. 언젠간 너희 엄마 내가 꼭 모셔서 할 거야.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눈에는 눈으로. 우리 집엔 TV도 없어요, 심지어. 넘어가요. 한 번 할 때까지 넘어가요. 예. 일단 할 때마다 애가 들어서니 조심하자 싶어서 남편의 시그널을 몇 번 거절했더니 상처받았는지 이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너무 어색해진 우리 부부. 어쩌면 좋을까요? 자,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저격 실력이 좋다고 해도 네. 아니, 저도 좀 진작에 나 진작에 좀 해볼게. 아니, 여기 국방TV입니까? 네. 근데 셋을 그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네.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격수의 느낌을 가진 네. 분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왼쪽에 계신 저격수 분께서 스나이퍼. 형님이죠, 형님. 네, 일단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나이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연년연생의 3남매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좀 과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리얼? 리얼입니다. 정말? 네. 그러면 첫째는 계획적인 임신이고 네. 두 번째는? 번째는? 둘째, 셋째는 우연히 이렇게 한방. 이제 시그널을 몇 번 거절한 후로 남편분이 이제 시도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뭐라고 그때 말하셨어요? 예,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오면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럼 상처받을 수 있지? 막 진절머리 쳤던 것 같은데 저걸 가! 막 이렇게 네. 피곤하고 막 싫다고 막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남편이 자존심도 있고 하니 아니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셨으면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남편분한테 먼저 좀 제가 먼저 하기엔 또 그것도 갑자기 막 안 그러던 애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뭔 무서울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거 그럼 이렇게 외출할 때 쓱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쓱 이렇게 손도 안 잡아요? 전혀 없어요. 저희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걸어갑니다. 사오실 때야? 이거 코로나도 아닌데 지금 거리 두기를. 그럼 남편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남편분. 근데 네. 그 시그널을 거절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넷째를 또 걱정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육아가 좀 힘들다 보니 그쵸. 좀 사이가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근데 네. 저희가 같은 남자들인데 네. 남자들은 좀 그렇게 좀 내 의사를 표현했는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래요? 어떠세요? 한태성 씨도 좀 약간 거절당하면 어떠세요? 잠들었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질문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약간 그 무슨 미자 누나 얘기까지 했죠? 심해요? 뭐 심해요?
진짜 근데 어디까지 타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세게 받죠. 아 그래요? 네, 네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김창우 선생님 어때요? 딱 거절을 당하면 신경이 어땠어요? 하여튼 공유하시면 100%거든요. 네. 옴. 열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저쪽은. 아. 엄마 모시고 거절당했을 때 어떤 그런 걸. 저는 오히려 부부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이걸로 통해 이 앞에 걸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다가 삶에 우리가 지칠 때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도 힘없을 때 받으면 아파요. 아 맞아. 그 무조건 마사지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사지를 받을 힘이 있어야 마사지를 받고 좋아지는 거지. 난 너무 힘이 없는데 마사지 받아봐봐요. 그러면 몸살나 버린다니까요. 근데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최소한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의 관계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지쳐. 아 솔직히 아이 셋을 그거 이게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그게 뭔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야 뭐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 남자에 대한 좀 그게 생길 텐데 아 나는 힘든데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아우 꼴보기 싫어 정말 아니 짐승이야 뭐야 자기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 아 이렇게 힘들면 도와주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야?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우리 지금 관계를 갖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당신에게 그런 매력을 느껴. 난 당신을 지금도 애정해. 당신이 아이가 셋이나 낳고 시간이 지나도 난 당신에게 여자로서 이 감정을 느껴.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남자분에겐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와이프가 제일 이쁘다고 하고 다닙니다. 가발. 역시. 스나이퍼. 나이스 스나이퍼. 근데 그 언어의 순서가 있었으면 아내분이 되게 기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는 진짜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은 이제 말 안 하고 또 속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애정하는 여자에게 내가 거절받았다는 느낌은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조금 그래. 근데 나 자기 그렇게 나 봐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조금 체력 회복되고 그때 우리 사격장 갈까? 빵야 뱅뱅뱅 빵야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아우 모질이 정말 그래요.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랬다면 남편이 그걸 이해 못하진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하고 싶진 않아요. 너희 엄마 앞에서 꼭 내가 할 거야. 안 돼. 아, 너무 무서워. 좋다고 나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되게 좀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40대세요? 네. 40대 초반? 네. 40대 초반인데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느끼는 남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결혼 27년차 부부입니다. 이제는 의리, 형제, 자매로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네. 10년 넘게 각방 생활 중입니다.
여행을 가도 숙소는 무조건 트윈베드로 예약을 하고 혹여 킹사이즈 침대면 처음엔 같이 누워도 눈뜨면 저는 바닥에 있습니다. 저랑 단둘이 외출하기도 싫어하는 아내는 일찍 들어가면 일찍 온다고 난리, 늦게 들어가면 늦게 온다고 난리입니다. 살았으면 살았다고 난리, 죽었으면 왜 죽냐고 난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한테? 궁금하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디 계세요? 오, 네. 가운데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디 계세요? 오, 네. 가운데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각방 생활은 일단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부부 사이가 조금 약간 껄끄러운 그런 사이세요 혹시?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 아 오래 있으면. 네. 그래서 자는 것도 저는 마루에서 자고 와이프께서는 침대에서. 와이프께서는? 깨서는 존대 존대. 깨서 눈이라는 건 아주 그 예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아. 네, 모시고 있는. 그래서 방에서 이제 자는 것도 와이프가 잠버릇이 심해니까 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잠버릇 종류가 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뭐 다 합니다, 다. 골라서 제가 한번 그 콘 고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네. 자는 귀에다 갖다 댔어요. 개구쟁이시네. 사자 한 마리 잔다. 아. 사자 한 마리 잔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죽여버린다고 일어나다가. 그때 또 잠에서 깨셨어요. 자기 코 고는 소리 듣고. 네, 깼어요. 제 생각에는 뭐 여행을 가서 하나라도 뭐 더 챙겨 먹이고 입에 넣어주고 싶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또 와이프는 되게 기겁을 해요. 그런. 아 네. 진짜요? 왜 그럴까? 또 둘 다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냥 TV만 틀면 울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네. 거의 25년을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다가 25년을 네. 신데렐라 뭐야. 결혼 27년 때고요. 이야, 저 때는 거를 그렇게 와, 충격적인 반전이. 2년 전부터 5시면 들어오니까 갭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처음에는 그렇게 술 버릇 때문에 제가 죽을까 봐 이제 따로 자다가 네. 좀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고.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형님은 왜 20년 동안 그렇게 늦은 시간에 계속 그렇게 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뭐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음주 가무가 친구들 좋아하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형님. 업무도 사실 한 10년 정도는 업무상. 10년 정도는 업무상. 아,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업무상. 업무상. 네. 자꾸 늘리시네요. 자. 근데 최근에는 왜 어떤 이유로 바뀌셔서 5시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귀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야. 어떤 저는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냐면 아 어느 날 내가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아 깨달음. 나 좀 가족도 돌보고 아내하고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 새끼들이 안 나와. 열심히 가버려. 놀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 일찍 들어오게 됐네.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사람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더 주지. 아 그래도 제가 뭐 이런 거 수발은 다 잘해요. 수발이야. 수발이야.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꼭 상추에다가 고기를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죠. 아내분은 원래 쌈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남편분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밥이요. 김치찌개요. 그냥 주니까 먹는 거야.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70대 노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판사분이 물어보거든요. 할머니 다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최근에 이제 닭을 시켰대요. 닭을 시키면 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물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담아왔는데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다리를 두 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 사이에.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못 살 거니까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 더 시켜! 시키면 되지. 이게 무슨 뭐 노망 났나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할머니 이미 너무 단호한 거예요. 당신이 다리를 두 개 다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지난 40년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래서 내가 난 너무너무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남자들이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내 친구도 있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20년에서 30년이. 그러니까 지금 지혜 씨가 묻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사실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수백 번, 수천 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 그 별, 달, 닭다리 그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거로 그냥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마치 적립금 타듯이 타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키는 형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형수님이 쥐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내는 이미 이 행성과 이 행성이 중력에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이름으로 20년을 자기의 이 자전과 공정 궤도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성도 이 행성이랑 이 상호 관계가 없으니까 나의 자전, 나의 공전, 나의 습관 이걸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 만에 돌아와서 야, 우리 같이 태양계를 이루자. 원래 우리 태양계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수님 입장에서는 어? 난 이미 만든 게 있는데? 나 그리고 그렇게 이거 다시 맞추려면 엄청 힘들어. 내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나 20년 지나면 70세 할머니야. 근데 나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어. 난 내 행성을 꾸밀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밀어내려고 하고 그때 형님은 미안함도 있고 갱년기도 있으니까 더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의 기회를 형님에게 줘보면 어떠시냐. 그리고 형님은 너무 빨리 이거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다가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밤에 10시 넘어서 들어. 그러면 결국은 나 이제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어차피 같이 있어도 우리 뭐 잠도 같이 안 자는데 당신 독립해. 대한민국 만세야. 아니 지금 형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보진 않으셨잖아요. 아니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오늘 저희 엄마 온 날인데 이거 정말. 아, 마침 저 어머니 오시니까 강력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괜찮으시면 아내분이 남편에게 그 기회를 좀 줘보시면 어떨까. 사진 찍은 걸 인연으로. 그래서 6개월, 1년, 2년, 3년은 형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형님은 반만 간다. 아, 내가 아내한테 20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난 10년은 해야지. 근데 10년 하시잖아요? 반드시 10년 전에 좋은 일이 전 생긴다고.